연습하시는 게 엄청 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때, 다음 수요일에 김세부터 나오는 수요일 다 내렸거든요. 하나 뭐 이렇게 이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네. 아,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야. 찍어도 된대요. 아. 역사적 순간이라니까 참가자를 좀 다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어제 뭐 서면 광장에서 축구를 들으시고 뭐 시샤연의 일요일에 우리가 최근에 했던 축구라는 것이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사안을 막는 축구도 있었고 때로는 부당한 권력, 국정농단의 부당한 권력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까지만 활활 타고 올랐던 촛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이 평화될 건 아닌데 저희들은 나중에 우리 김민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말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얼마 전에 우리 강상도 모제 판결도 보셨겠지만 윤석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건비와 법비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언론 적폐들 이런 적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 사람 대중시킨다고 과연 국민이 주인되는 상황 대상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촛불의 강당에서 신들과 촛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늘 깨어있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는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간의 의미로 저희 부산 촛불 행동에서 올해부터 동기에 한 번씩 촛불 정치학교를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촛불 정치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우리는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직접 만들어 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촛불정치학교를 저희가 동기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입장에서 역사적인 1기 촛불정치학교를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김태현 박사까지 해서 하루에 보통 두 강의 함께 진행되어 있는데 요즘 김태현 박사님이 강의 노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 일정이 안 와서 이번만 저희가 분리를 해서 다가오는 수요일에 아마 김태현 박사가 해서 1기 촛불정치학교가 마치게 됩니다. 아마 다음 2기, 3기 때는 아마 하루에 부과하는 공부를 함께 듣고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정치학교 마칠 때마다 저희들이 뭐 이게 뭐 집안에서 얼마나 쓰일지 잘 모르겠지만 뿌듯하시라고 저희가 촛불정치학교 수료 정도 매 기수 때마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되는 그런 예정입니다. 자, 오늘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가 또 오늘 처음 또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을 열어야 맞죠? 모르더라도 함께 마음을 열고 오늘 촛불정치학교 서로가 잘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늘 우리 촛불 때마다 아주 멋진 행진사회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부산경남 대학생 진보연합의 우리 현승민 대표님 모시고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부하면 부, 부산, 부산, 부산초, 부산초 이렇게 하면서 쭉 한 단어씩 계속 번갈아가면서 갈 겁니다. 네, 박수를 늘려가면서 마지막 부산촛불행동, 부산촛불행동하면서 마지막 투쟁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투쟁 처리가 가장 빠른 조가 1등이고 그 상품은 주최 측에서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예. 시작! 윤! 윤석! 윤석열! 윤석열 퇴! 윤석열 퇴진! 여기 왜 이리 안 맞나? 제일 빠르네. 이렇게 네. 박준호는 투쟁 우위로 안 맞아. 네, 제가 판단해서 1등조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저는 여기는 꼴뚝 나타났는데. 네, 이번에 연습이었었으니까 이번엔 좀 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네 이번에 주제인 여기가 제일 잘하는데 정치 그러니까. 학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 오! 아 좋구나. 아, 이거 왜 이리 잘해? 여기가 제일 잘한다. 간발의 차이로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여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윤석열, 태진, 김건희 특검.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큰 소리로 해주셔야지 제가 판별이 가능하니까 소리 높게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태진 빈건이 네, 특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윤석열 짝짝짝 윤석열 태진 짝짝짝짝 윤석열 태진 김 윤석열 대진 김건 악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 윤석열 여기까지 하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여기 잘한다 여기. 꼴등 1등 했다. 제가 앞에서 볼 때는 판단을 안 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우승을 시작하는 참가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활기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